아니 뭐 아니, 하다가 어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애비양. 아 나왔네. 애비땡 이런 거. 형도 또 남양에서 온 모자 아니야? 아 아니요 이탈리아에서 온 거죠. 남양 거 아니에요? 남양 남양 모자. 형 이쪽으로 쭉. 남양 눈이나 드세요. 얼마나 하시는데? 남양이랑 이잖아요. 저 서울 사람 서울을 먹어요. 서울 사람 아니시잖아요. 그래 맞아. 주민 보여줘? 내가 이거 넣으려고 강남 1년 살았어.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아프리카 사람 아니었어? 그니까 아 그럼 아프리카긴 하지. 아프리카야 거기? 난 그래서 진짜. 근데 진짜 저 여름에 땀 잘 안 나요. 언니 알잖아. 여름에 땀 진짜 안 나요. 아프리카 사람이잖아. 맞잖아. 그리고 힘도 개쎄. 아 진짜? 응. 얘랑 팔 씨름하다가 어. 여기 뚝 나가가지고 아직도 아프잖아. 어머 기운은 뚝뚝 소리 난다니까? 대상청 아니야? 대상청? 어 근데 비와? 오늘 비와? 오늘 비.. 오늘 비 안 와. 오늘 비 안 와? 오늘 맑아. 오늘 맑아. 고마워 고마워. 오늘 맑아. 어 고마워. 뭐야? 진짜.. 진짜 오빠. 아 왜? 자 이제 그만하고 시작하자. 이 정도면 오프닝 뽑았다 내가.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저번에 한번 시켰거든. 자기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아 그게? 어? 너 많이 치면 내가 나중에 편집할 때 더 헷갈린다. 배울까요? 아 이것도 왜 저런 거지? 아, 빨리 하자. 밥 먹어야 돼. 할아버지 힘들대. 빨리 해. 빨리 하고 밥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형이 가운데. 아 형이 저죠. 아 이거 완전 힘들어. 근데 빵 리필해 주세요. 없어 준비한 게 없어. 한 조각 남았는데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기까지 지금 벌써 10분 걸렸어 지금. 얼마 안 걸렸네. 짧네. 얼마 안 걸렸네. 우선은 인사 먼저 좀 해주세요. 다 같이 인사,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나 이런 것도 부끄러운데.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카메라를 보고. 아, 카메라. 아, 여기서? 그래, 여기서? 아, 이렇게 사랑이 옆에 있으면 얼굴 작아 보인다, 나. 나 얼굴 작은데? 나 얼굴 작은데. 자, 오늘 120 오랜만에 게스트 모셔놓고도 방송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익숙한 얼굴 한 명만과 새로운 얼굴 한 명. 뉴 페이스. 왔습니다. 어, 진짜?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인이에요. 열심히 쇼호스트로 돈을 벌고 있는 유인입니다. 맞아, 쇼호스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네. 유인 씨. 반갑습니다. 오늘 2만은 가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만은 가고요? 그냥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저희 다시 돌아온 구경했더라고 우리 영상 찍은 지 9개월 네? 만에 돌아온 사랑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가 반가 여기서 유일한 20대 네 랑사랑사 사랑이에요. 랑사랑사 사랑 뮤지컬 배우로 일따라 가고 있는 랑사랑사 랑사요 땀내 뿌뿌뿌. 어, 목소리가 너무 걸걸해요. 아 목이 쉬었어 그래요. 근데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왜 입을 근황 좀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의 새로운 곡이 또 발매될 거고 같이 하고 있는 밴드가 있으니까 그때 부탁드릴게요. 그 혹시 그 밴드 호스 밴드? 아 어 어제 화해 죄송합니다. 어제 화해했거든요. 부부싸움 원래 아, 맞아요. 고백이에요. 진짜 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형 괜찮으신가요? 약간 털이 많다. 귀걸이를 예쁜 거 했다. 귀걸이? 아니 돈.. 어, 왜 깨진 거를 갖고 다니시지? 이따 갈 때 턱선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Nope. 안 돼? 이런 건 너무 부드러워. 하단에 엘라스틴 하신대.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뭐 할 건지 좀 알려줄게요. 아,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캐치 마인드 해봤어요? 캐치 마인드? 어, 캐치 마인드. 그 그림 그거? 맞아, 그림 그려가지고 맞추는 거 다들 해봤죠? 그럼 MZ세대인데. 어쨌든 오늘 그 캐치 마인드 같은 걸 한번 해볼 건데. 어, 너무 재밌겠다. 뭘로 할 거냐면 그거를 맛으로 할 거예요. 뭐 어떤 맛이 난다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이 커피는 어떤 커피다라고 정의를 해도 좋고 아니면 시적 표현을 해도 좋고. 근데 캐치 마인드잖아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캐치 스밀 마인드. 스밀? 형 이름이 스밀인데 이제 오늘 모르고 심사위원이 스밀이 형이 여러분들의 심사위원입니다. 스밀이 형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가 누가 판단을 진짜 봤자면 안 돼. 어? 심사위원이 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머니 있으세요? 그럼 MZ세대인데 커피를 마셔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형한테 얘기를 해줘서 심사위원으로 여러분들의 승패를 가를 겁니다.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될 거고 2라운드로 만약에 결과가 안 난다 그러면 한 라운드 더 연장전까지 해서 3라운드로 진행이 돼요. 아니 너무 어려운 줄 알아. 나 술 덜 깨가지고 지금 승부욕이 잘 없죠. 없어. 커피를 너무 스탠다드한 걸 주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 좀 엄청 특이하고 신기한 커피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과일 커피. 맞아. 과일 맛이 많이 나는 커피들. 힌트 줬다 힌트.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을 해주면 되냐면 사랑이가 저번에 세인트 헬레나를 먹어보고 마치 신세계 백화점의 VVIP 못 가봤잖아요. 시에 가서 못 가봐. 승자에게는 저희가 또 작은 선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부욕을 태우기 위해 여러분들 진심으로 선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있습니까? 막 표정 몇 점, 표현 몇 점. 재미있게 해주면 가산점이 있을 거고 맛의 노트를 맞춘다 또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가산점이 들어가도 결국 내 맘이라. 그렇지. 선택은 결국 내 맘이라. 휴식을 자꾸 버려요. 그럼 MZ세대인데. 자 그러면은 형은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두 분은 커피가 준비가 되면 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나 빵겨. 나 없어. 이제 다 먹었어. 그만 먹어. A few minutes later. 아 맞아. 오빠 MBTI 뭐야? 승일이의 MBTI도 한번 맞춰볼까?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정상이지 그냥. MBTI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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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AND INTELLIGENT 오 미친다. 아유 집에 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커피 준비가 됐고 향부터 이제 맛까지 한번 천천히 먹어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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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뭐야? 나 이거 가져갈래. 그래 그래. 나 이거 가져가. 뭐가 더 많지? 야바위가 아니라고 지금. 나 이거 가져. 넘기기만 해봐. 캐러멜 구수한. 얘들이 하는 말이야? 여기서 나는 향인가? 구수해야지. 남자는 구수한 향이 나. 알지? 와인 먹을 때 와인 테스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형의 마음 울리는 표현을 해주면 맛있네. 맛있어? 아 맛있어. 아 근데 저번부터 그렇고 약간 산미가 진짜 적당한 게 너무 내가 산미 있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그 산미도 한 게 있고 상큼한 게 있고 아 시큼 상큼 다시 하세요. 시큼한 게 있고 상큼한 게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산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큼한 그런 산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굉장히 상큼해. 힌트는 과일입니다. 오늘은 다 과일과 연관된 커피들이에요. 약간 베리류의 향이 좀 나. 푸근 관리하시네. 푸커페이스 유지하시네. 심사위원 맞췄나? 아니야. 아, 근데 약간 블루베리 이쪽 계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천천히 아. 천천히 식으면 또 맛들이 많이 올라. 아 근데 과일이 뭐가 있지? 부드러운 과일이. 부드러워졌죠 맛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뭔가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느낌. 무화과. 나 무화과 커피 한번 먹어봤어. 딱 맞아? 비슷해. 약간 뭐 먹는 게 약간 막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럽게 넘어간다 그러나? 얘가 열 번은 틀린데 또 한 번 이런 데 맞추거든. 힌트를 줄까? 응. 그래야 되나? 좋아요. 네. 진짜 열 대 때리고 싶어. 열 대가 아닌 것 같다. 바나나, 코코넛. 아니야, 바나나, 코코넛 이런 느낌 아니고. 물치? 물치? 약간 베리류랑 비슷한 게 리치 아닌가? 열대 때리고 싶다고? 좋아. 열대 과일? 열대? 용과? 용과는 향도 없잖아.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 더 빨라! 아니, 어느 정도 추측은 됐으니까. 아, 그래? 난 이 커피가 진짜 이런 커피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난 개인적으로 비 올 때 추천해. 비 올 때 추천할 만한. 그 몸이 축 처진 날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어,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아, 입맛을 항상 도달해. 조용! 헤이, 샤타마우스. 나는 완전 반대야. 내가 세부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 세부의 그 바닷가에서 진짜 자연 그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커피를 시키면 나오는 그런 느낌. 아~ 열대의 나무가 탁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쯤에서 형이 누가 조금 더 잘 표현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으로는 이쪽이 잘 말했고 디테일한 맛으로는 이쪽이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아무도 도움을 줄 것 같지가 않아. 어? 심사위원이라도 객관적으로 좀 하라고. 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형 이상형 월드컵 아니에요 혹시? 너다 게스트 불러다 준다고 해놓고 약간 신나서 이쁜 거 입고 왔는데 유부녀 둘이 와갖고 나를 진짜 귀여운 거 입고 왔고 그러니까. 지금 부 자랑하려고 시계도 두 개나 어제 이발하고 왔는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저는 프로기 때문에 1라운드 예승자는 나는 누가 됐습니까? 그래도 좀 처음에 정확한 표현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한번 했어요. 오케이, 1라운드 예승자는 그러면 내가 짱이야 꿀보기 싫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커피의 정답을 알려줄게. 첫 번째 커피는 콜롬비아 리치라는 커피. 우와, 봐봐, 진짜 한번 마셔볼까? 아, 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테이스팅 노트를 읽어줄게요. 리치, 파파야. 아~ 그리고 플럼이라고 해서 플럼이 자두죠. 어, 그 은가 잘 나오는 거. 그렇죠. 캔디 그리고 요거트. 시럽 이런 노트들이 들어가 있는 커피였습니다. 블루베리 넣지 않았어? 블루베리는 네. 없었습니다. 근데 네, 비슷해요. 그 꼭 저기 없다고 안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근데 나도 여기서는 블루베리를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쵸 약간 리치랑 블루베리랑 단맛이 좀 비슷해요. 요거트가 있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다. 커피의 그 노트에 근데 듣고 생각해보니까 느껴지죠. 완전, 그 완전 비오트 느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마치도록 하고 2라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씨 힘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아, 정말 보기 싫어요. 좀 더 집중해야 돼. 좀 더 집중하고 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어필해? 그런 거 말고 아이 그런 거 말고 자, 이거는 시간 내긴 해야 되겠다.